일어났습니다. 5시 15분 조금 넘었네요. 오늘 일출 시간이 5시 10분인데 창밖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습니다. 잘 잤냐, 멍멍이들아. 찬이는 아직도 묻어있네요. 언제든지 잘 잤니? 저의 데일리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충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넌 뭐니? 응? 깜돌이. 검돌이지, 너 검돌이. 소금물을 마시고 시작합니다. 소금물은 뇌 기능을 아침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먹습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은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유산균, 바이타민 C하고 멀티비타민, 뭐 징크, 아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그다음에 오메가 3, 그리고 밀크시슬,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아르지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데 저쪽 안쪽에 중이염 쪽이 약간 눈이 나와 있네요. 검돌이 귀에 나와 있는 농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피부 표면을 약산성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루베리 홍초를 10대 1로 불하고 희석해가지고요. 귀를 닦아줄 예정입니다. 이제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지금 5시 반인데요. 새벽 5시 반이요. 오늘 오전에 11시에 화이리가 중성화 수술이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오늘 일찍 내보내고, 피트 갔다가, 와야 됩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들어왔네요. 피트 가서 오전에 새벽에 6시에 문을 여니까 아이들 밖에 놔두고 피트 갔다 와서 오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렁이들 나가자. 찬이 양, 잘 잤어? 귀염둥이 찬이. 정신없이 풀드시는 우리 지울님. 왁킹하느라 여념이 없은 우리 검돌님. 잘 잤어? 또 정신없이 자더라 밤새? 응? 배 까고? 응? 좋아했어? 그랬어? 기분 좋아?
너희들 시똥 다 하고 운동장으로 갈 거니까 빨리 시똥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노는 틈을 이용해서 저는 들어가서 모닝 커피를 마시고 얘네들은 시똥을 하고 언니들은 응?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알겠지? 찬이 왔어? 찬탱이, 우리 찬탱이 귀여운 찬탱이. 야, 물 좀 살살 먹어라. 니들이 어저께 물 다 엎어놨지? 다른 애들 못 먹게. 아니, 저희가 안 그랬어요. 어머, 그것은 레오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누명을 씌우는 콰이리시키 물리시키. 놈들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빨리 귀 낫자. 싫어요. 귀 안 날래요. 양평이 오래 있을래요. 귀 그러려면 귀가 안 나와야 돼요. 안 돼. 나 8월 중순에 인도 가야 돼. 인도에 네 친구들 보러 가야 돼. 과일아, 너 오늘 중성화한다. 자기 앞으로의 운명도 모르는 채 천진난만 놀고 있는. 시끄럽다 레오. 응? 말이 많아졌어.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져. 어?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랬어. 동의한다고? 영순, 우리 영순 운동장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들 폼잡고 있지. 근데 나 모닝커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나는 모닝커피를 마시겠다. 엄돌이, 넌 나의 껌딱지냐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니? 어? 그러지 마라. 나도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벌써 들어가려고 니들 둘은? 아니야. 어, 야, 문 열지 말고. 문 열지 말라고. 알았어, 그냥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예! 줄을 서시오. 들어가라! 아이쿠, 물이 다쳤다. 들어가라! 들어가자! 검돌이도 신났어? 검돌이 너도 좀 뛰어놀아야 될 텐데. 뛰어야지. 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근육도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생리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몸의 염증을 낮춰줘. 그러니까 뛰란 말이다. 으, 뛰기 싫어요. 양반이 어떻게 뛰어. 너 뒷걸음 뒷발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잔디 뽑힌다, 잔디. 또마킹. 하지마 뒷발질 하지마. 잔디 뽑혀. 야, 이거 너 이쪽 넘어오지 마. 담 넘어 오지 마라. 덩쿨아, 칙덩쿨입니다. 야, 뒷발질 하지 마. 잔디 보호.
야, 또 뛰어다니지. 나만 쫓아다니지. 이거 뛰어다녀라. 끝났어, 디얼. 표정이 밝아. 도도도도도도. 검돌이. 도도도도도도. 레오야, 거기서 또 뭐 주워 먹니? 아, 나 진짜. 야, 땅 파지 마! 검돌이, 땅 파지 말라고! 디오리 왔어? 우리 우아한 디오리. 눈 밑에 멈췄어. 풀 묻혔구나. 용찬이 다정하게 풀 뜯어먹고 있네. 니들이 먹는 풀이 뭔지 보자. 다르구나 서로 식성이. 밖으로 나갑시다. 예, 나가자. 밖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자. 두두두두두두 나가자. 컴온. 나와. 검돌 나와. 어, 나와. 어, 나가자. 다 나왔구나. 다 나왔어요. 아, 일사불란하게 다 나왔어. 신나게 뛰어놀았냐? 신나게 뛰어놀았어? 레오. 저 들어가려고 한 두 까만 놈, 까맣고 하얀 놈, 전박이들. 들어갈 거냐? 응? 들어가고 싶어? 야, 야, 다 들어가지 말고. 넬? 검돌이 너도 들어갈 거지. 검돌이 너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검돌이 들어가. 그치. 나머지는 밖에서 놀아. 나 피트니스 갔다 올 테니까 사이좋게 놀아라. 내가 감시 카메라를 다 지켜보고 있다. 니들 노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감시한다. 너희들의 개생활 사생활은 없다. 들어왔어? 얘들은? 어, 저희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래요? 들어갈래요? 들어가게 해주지. 간식을. 이 아이들의 간식은 닭안심 살입니다. 저 닭안심 살 좋아해요. 들어가자. 들어가면 죽게 내가. 훔쳐먹게 있게 없게. 어, 너 식탐이 왜 이렇게 많네. 검돌이. 이제는 검돌이 허브를 만들 시간입니다. 주인 시간입니다. 허브는 일단 호박죽에다가 호박죽을 이렇게 넣고. 이게 너무 뻑뻑합니다, 호박죽이. 그래서 이 호박죽에다가
사골 국물을 살짝 넣습니다. 좀 농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기호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방이 풍부한 사골 국물을 넣고 여기에 이제 허브를 넣는데요. 제일 처음 넣는 허브가 이거 아스트라갈라스. 이거는 면역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 캡슐을 깨서 아 이게 오래돼가지고 딱딱하네요. 뺐습니다. 그래서 잘 뿌려서 그 다음에 예. 칼슘 개들이 사람보다 칼슘 요구량이 훨씬 더 높은데 섭취하기가 쉽지 않죠. 칼슘을 사료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밀크시슬 간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죠. 노폐물을 빼내는데요. 몸속에서 활력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감초 리크라이스. 이거는 천연스테로이드를 몸 안에서 분비하는 천연스테로이드를 네.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염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체내에서 발생한 염증을 만성 염증을 낮춰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노란 게 카리가루, 가루, 광학가루입니다. 이것도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아 그리고 함께 올리브 오일도 같이 넣습니다. 오메가3, 예, 오메가3 공급원이고 굉장히 털 모질도 좋게 하고 염증도 완화시켜줍니다. 몸에 체내 염증을 이런 만성 염증 같은 것들을 그리고 개들의 육식동물의 주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죠. 잘 섞어줘. 벌써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예, 황태를 줍니다. 여기는 오메가하고 각종 미네랄, 바이타민도 풍부해서요. 예,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많고요. 아, 그 이런 또 그리고 치유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만성염증, 전신염증들을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완화시켜줍니다. 치유가 굉장히 가속됩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분리와 내름 놀고 들어와 있고 검돌이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슬렁어슬렁 놀고 있어요. 딱 지금 6시가 되었네요. 예. 피트니스 문을 열 시간입니다. 나는 피트니스에 갔다 오겠다. 너희들은 열심히 놀고 있어라. 알겠느냐? 네, 대장. 갔다 오세요. 자, 이제 피트니스 클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한강 길을 따라서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주말에 여길 드라이브 코스로 날 잡아서 오는데 저는 장보러 갈 때, 피트니스 갈 때 항상 이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10시 5분 피트니스 끝내고 나왔습니다. 피트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남한강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고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을까요? 귀여운 녀석들. 다분 쪽으로 올려오고 있어. 찬야 욕하지 마라. 저 시커먼 얼굴을 제가 갖고 싶어서 태어났냐 저렇게? 참! 레오, 윤순. 알았어 알았어. 반가워 반가워. 나도 반갑다고. 충분히 놀았어 마당에서? 이제 들어가서 간식 먹고 잠을 자도록 하여라. 과일이 중성화로 갑니다. 동물병원으로요. 앞으로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과일이. 안녕하세요. 들어가라.